그때 와, 안 되는데. 상경리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좀만 더 힘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자, 초서브 이용대가 응수했고 점프 스매시! 받았어요! 하지만 연속된 공격은 뚫립니다. 세다, 세다. 헤어핀. 자, 백핸드. 이용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9대7. 근데 이용대 선수가 여기서 더 버려지게 되면은 이제 후반에 힘들기 때문에 집중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사. 더블 서버 10 7. 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뒤로 많이 물러났어요. 이용대. 내리꽂습니다. 자, 앞쪽 코트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네. 중심을 뺏는 기술이었죠. 이용대 앞에 놓을 것처럼 하면서 후위로 다시 공략을 하면서 중심을 지금 틀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내리꽂았고요. 다시 한번 스매시! 이용대 받았습니다. 벗어났어요. 이용대 받았습니다.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수비가 되지 않은 이용대입니다. 서버 11-8 인터벌.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간 하태권 선수가 결국은 인터벌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점수 차를 중후반까지 유지를 해서 가느냐. 이용대 선수가 이제 11 인터벌에서 한번 쉬었다가 전략을 구상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2세트의 승리를 누가 가져가는 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